안녕하세요. 이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루푸스가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조명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푸스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외선이 나올 수 있는 조명등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어떤 조명을 루푸스 환자분들은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을 방출하는 조명기구를 피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전형 형광등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절전형 형광등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말하는데, 피부에 어떤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지, 이 절전형 형광등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케라틴 세포나 피부의 섬유 아세포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보건국에서는 30c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쬐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표된 책 중에서 루푸스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루푸스 환자분들의 조명기구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명을 루푸스 환자분들이 선택해야 되는가? 자외선이 나오지 않는 조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LED 조명이나 백열등, 결국 LED 조명이나 백열등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외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LED 조명에는 자외선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죠. 결국 자외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LED 백열등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루푸스 환자분들의 올바른 조명기구 선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루푸스 생활학과 내용 중에서 조명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